두더지의 소원. 글 그림 김상근. 출판사 사계절. 첫눈이 온 날 두더지가 혼자 집에 가는 길이었어. 아무도 없는 눈길에 작고 하얀 눈덩이가 있어. 안녕. 두더지는 살짝 코를 대고 인사했어. 눈덩이야, 사실은 나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여기가 좀 낯설어. 친구도 없고. 두더지는 눈덩이한테 조근조근 말을 걸었어. 눈덩이는 두더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지. 우리 같이 버스를 탈 거야. 집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한다고 했거든. 어때? 재미있겠지? 둘은 버스를 기다렸어. 얼마 뒤에 곰 아저씨의 버스가 왔어. 두더지야, 눈덩이는 버스를 탈 수 없단다. 하지만 얘는 제 친구인걸요. 친구? 눈은 눈일 뿐이란다. 결국엔 사라져버리지. 곰 아저씨의 버스가 떠났어. 같이 버스를 타기로 약속했는데. 두더지는 친구를 두고 갈 수가 없었어.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자, 곰을 만들어야지. 귀여운 곰. 영자,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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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짜. 내 친구 곰. 둘은 버스를 기다렸어. 얼마 뒤에 여우 아저씨의 버스가 왔어. 꼬마야, 눈덩이는 버스를 탈 수 없단다. 하지만 얘는 곰이에요. 곰? 저 커다란 눈덩이 말이니? 여우 아저씨의 버스가 떠났어. 커다랗다고?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럼 좀 작게 만들까?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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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짜, 으짜, 으짜. 가방도 만들고. 다 완성됐다. 둘은 버스를 기다렸어. 우와, 별똥별이다. 어느덧 밤이 되었어. 할머니가 그랬는데 별똥별은 소원을 들어주는 별이래. 별똥별이 내 소원도 꼭 들어줄 거야. 추워?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조금만 있으면 버스가 올 거야. 얼마 뒤에 사슴 아저씨의 버스가 왔어. 이런, 너희들 꽁꽁 얼었구나. 감기들라, 어서 다렴. 버스 안은 참 아늑했어. 잠이 솔솔 올 만큼 따뜻했어.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두더지는 혼자였어. 아저씨, 아저씨, 제 친구 못 보셨어요? 글쎄다, 좀 전에 내린 것 같기도 한데. 그나저나 집에서 걱정하시겠구나. 어서 집에 가야지. 두더지는 혹시 친구가 올까 싶어 한참을 서 있었어. 하지만 친구를 찾을 수는 없었어.
인사도 못했는데. 두더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어. 아주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말이야. 우리 아가 왔구나. 몸이 꽁꽁 얼었네. 할머니 품은 따뜻했어.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가만 가만 두더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 곰은 어디로 갔을까? 그날 밤 두더지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 친구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거든.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 바깥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 얘야, 밖에 좀 나가보렴. 멋진 손님이 널 찾아온 것 같구나.